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자, 이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본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아시리아라는 아주 그 야만 그 국가, 아주 싸나운 민족이 침범해 들어와서 막 무수히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제, 결혼도 강제로 막, 다른 민족끼리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혈통도 상당히 섞여버렸고, 혼혈이 돼버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죄 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될 때도 둘러서 가고, 하여튼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거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 이거를 극도로 싫어한,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킹 제임스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요. And he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Must. Must는 뭐예요? 반드시야. 반드시. 반드시 갈 목적이 확실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뭐예요? need. need는 뭐예요? 필요. 필요가, 무슨,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가는 길에 통과해서 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must, need, go through, 통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실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 번역을 아주 그 진짜 그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대충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좀 너무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6시쯤 되었다는 말은 한 정오 때라 이 말입니다.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예요. 조금 있으면 오려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자들이 물이 각 가정마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기르러 여자들이 우물로 동네 우물로 나오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여자들이 와서 물을 다 기르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오 해가 쨍쨍한 해가 중천했던 시간은 아무도 너무 더워서 물기를 안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시간에 나오는 거를 보면 다른 동네 여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 다 아침에 나와서 물기를 가고 난 뒤에 사람이 제일 물기를 안 오는 시간, 늘 선택해서 혼자서 물 길러서 이제 먹는 그런 여자예요. 왜? 이 여자는 장녀예요. 장녀인데 아주 나쁜 년이에요. 네. 어떤 장녀냐면 그 순진한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네. 돈 다 빼먹고 꽃뱀 같은 청년. 그리고 뭐 또 차 버리고. 그래서 벌써 다섯 가정을 파탄시킨 아주 나쁜 년이에요. 나쁜. 그러니까 자타가 이 여자 자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 나는 또는 저런 여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낙인 찍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현실적으로 이 현 세상에서 희망이 있게 없게 없어. 완전히 그렇게 다른 남자들 꼬셔서 그랬고 지금 같이 또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도 여섯 번째 남자야. 그러니 죽일 년이지. 그렇죠? 누가 공인하나? 자타가 공인하나.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볼 때 자기 같은 이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지옥에 보낼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희망 없죠. 죽으면 어디로 가? 예, 네, 지옥에 간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삶만 나까요?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너 같은 년은 뭐예요? 지옥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여성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여자들 많아야 많아요. 할 거라고는 그밖에 없어.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예. 네. 자, 그러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아무도 통과하기를, 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여기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일도 없는데 왜 이 여자를 만나러 왔을까? 에?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 다 알고 계시다. 왜 알고 계실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이런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문둥이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없었다. 왜? 그 수많은 모든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저주해서 자기를 문둥병을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그 문둥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조건적 하나님, 죄 많으면 문둥병 걸리게 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중풍 걸리게 하고 다 이렇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조건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조건적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이런 저주해서, 죄 때문에 저주해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그렇죠. 믿지를 않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시리아 땅에 나만이라는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문둥처럼 그렇게 믿지 않았어.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그 나만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다 저 신이 나만을 미워해서 죄가 많기 때문에 문둥병을 줬다. 라고 다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나만만은 무조건적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조건적 사랑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갔죠, 그럼. 자, 아람.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지금 이름은 시리아고, 옛날 이름은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그가 섬기는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왕에게 이 나만 장군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거 아주 신기한 말이에요. 나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문제, 이건 이 무슨 얘기냐면 아람하고 시리아는 아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 쳤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맨날 지다가 묵사발 되다가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이 된 후부터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맨날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그때는 신하들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신하요? 전쟁 나가서 이겨주는 신하가 최고지. 그래서 그런데 남은 장군이 전쟁에만 나가면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이기는 거야. 그 이긴 이유가 뭐라고?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남한에게 아람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전쟁만 이스라엘하고 전쟁만 치면 이기는데 그 이기는 이유가 누가 도와줘서?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남한 편을 들어줬을까?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지만 뭐라? 나병 환자라.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게?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주 한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요즘 지역으로 말하면 이락, 갈대아, 이락.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각 지역에서는 다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게? 우상신. 그래서 우상신 앞에다가 자기 그 동물 제물로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뭐까지 갖다 바쳤게? 자기 자식도 갖다 바쳤어. 갓난 애기들을. 응? 그래서 바치면, 이제 그 정도 바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철저히 우상신, 모든 우상신들은, 가짜 신들은 다 무슨 적이라? 다 저거 이제 받쳐 너희들 가서 받쳐 받치면 복 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만났을까?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조건적 우상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성령을 보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렇죠?
진짜 신이 있다면 이런 신은 아닐 거야. 이게 무슨 신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다 뭐요 귀신 믿잖아. 그래가지고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령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마다 와서 잡수신다고. 그런데 그거는 어린 마음에 대해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성령은 아무리 어린 마음이라도 다 아닌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그래서 꼬마가 어떻게 와서 먹어요? 하나도 없어진 거 없는데 뭐 이랬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하 시끄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생각의 자유를 어떻게 자유를 제한해요. 그래서 올바로 생각을 못하도록 하하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하면 따라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항복하면 안 돼. 왜? 생각은 뭐요? 자유야. 그 자유, 그런 생각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또, 누가 나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내 생각은 내 자유지, 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굴복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틀렸구나. 라는 내 판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에게 자유는, 자유가 없으면 우리 살만 나요? 그만 안 나지. 야. 그래서 이런 시리아 사람, 나만 같은 사람도, 옛날에 그런 신이 있었어. 우상신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우상들은, 이제 밑에서 막 불을 때요. 그러면 이 손을 이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신이 탁 손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아기들을 갖다 얹어요. 그럼 아기들이 막 뜨거워서 뭐예요? 막 비명 지르다가 죽어.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이런 걸 하도록 인간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거는 신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맞아 죽어요. 그건 맞아 죽어요. 왜? 그 우상신을 거부하면 우상신이 뭐를 내리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였다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조선 민족도.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노해서 비가 안 내린다고 기우제 지내고 뭐예요? 심지어 누구를 제물로 바쳤어요? 처녀를, 귀신님도, 성상납을 좋아한대요. 세상에. 그런 사회에서 좀 정신이 든 아이라면, 이건 아니야. 이건 신이 아니야. 난 이런 신 싫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우면서, 그러면 병 안 났잖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전 그렇게 하고 있어.
막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이건 아니야. 그래야 저는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강조하면, 환영받기 힘듭니다. 아니죠. 그건 뭐, 각오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저 같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판을 하면 안 돼. 그렇죠? 비판. 비판을 막 따지고 말이에요.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그리고 받아들일 사람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안 받아들인다고 막 죽이고, 그 철저히 조건적인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응? 코란,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뭐? 다 죽인다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왜?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상대방의 의지의 자유를 존중해. 자,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만이. 아,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또 여러 막 재산을 탈취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사람도 잡아오거든. 사람 잡아와서 뭐해? 노예로 팔아요. 그런데 아람 사람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약탈을 하고 돌아오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아주 이쁘고, 정말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에서 그 시리아 왕이 가장 좋아하는 뭐예요? 애끼는 신하 나만. 집에다가, 이제, 그때는 좋은 노예감이 있으면 뭐예요? 사가지고 선물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우리 나만 장군 사모님을 사모님에게 개인 시중을 드는 보니까 애가 정말 참해. 그래서 이 소녀를 이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나만 장군 사모님한테 선물했어. 근데 이 소녀는 어떤 애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게? 하나님이 나만을 뭐요? 벌 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저 나만을 가만둘 리가 없어. 그러나 실제로 나만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따돌림을 당하고 누구는 바라고 있었어? 나만이.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나만을 그래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소녀 잡음에 그 소녀가 나만의 아주 아내에게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님은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님의 나병을 어떻게 고칠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죽일 거야. 근데 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소녀이면서 뭐라 그래? 그리고 자기를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 장군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조건 원수도 사랑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깊이 보면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대조가 쫙 나온다고 해요. 그분이 나병을 고칠 거다. 그 소식을 듣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 아니, 이게 대국의 군대 장관이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왜? 나만 장군이 딱 보니까 다 이스라엘 어른들은 다 조건적이야. 근데 얘를 딱 보니,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얘는 나만 장군도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는 다 알고 있어. 부모가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 장군이라도 사랑해야 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거를 듣고 나만은 그 조그만 이 소녀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그래서 엘리사가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아람 땅의 군대 장관일지언정 하나님은 나만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샥 낫고 나니까 어떻게 했게 나만이? 예, 나만이 선물 가져온 거, 막 금, 뭐 은,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옷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옷. 선물로 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게? 안 받아. 왜 안 받게? 엘리사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대가성이야. 엘리사는 철저히 나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공짜다, 은혜다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아니 엘리사의 그 비서, 게하시는, 아니 저거 좀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 돌아가는 길에 가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들키면 자기가 옷하고 뭐 이런 거 받은 거를 엘리사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는 벌 주지 않겠지만, 그렇죠. 자기는 뭐예요? 그런 짓을 하다가 엘리사는 안 받았, 선생님은 안 받았는데 자기가 받았다. 왜? 선생님이 좀 받으라 그랬다. 거짓말 했죠. 그래도 혼날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는 나만에게 그 선물을 사양할 때, 혹시, 예, 게하시가 선물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왜? 얘는, 게하시는 너무나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렇게 배워도 조건적인데,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탁 받고 보니까 뭐예요? 게하씨가, 야, 이거, 혹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게 비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 그거 받았냐? 받았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얼마 올 것이다. 엘리사는 참으로 슬프죠. 그래서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할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그 여자를 만나, 그 장녀를 만나러 가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급박하고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자기 같은 악한 죽일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그거는 이미 걸렀고, 자기들 같은 이런 죄 많은 이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그래서 이런 장녀가 돼버렸고 이래서 이렇게 내가 원해서 이거 하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죄스럽다. 그러나 이렇게 살 이런 방법밖에는 내가 입에 풀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이런 장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누구요? 그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장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 장녀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카톡을 보낸 거야. 아, 사마리아의 누구누구가 너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날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뭐 우연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 이거는 다 그날, 각 그날 그날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은 여리고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세리, 누가? 사케오가 여리고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카톡을 보내요. 기도를 받고. 그런데 기도도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그거 받고 아들한테 또 카톡.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같은 놈 하나님 죽일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일곱 살밖에 안 된 소녀가 엘리사, 우리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원수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도 미워하지 않고 이만큼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보아하니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남자야.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어떻게 대답 안 해. 그런데 이 유대인 더구나 이 유대인 남자가 그 당시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가치가 뭐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면 그때는 여자는 뭐 별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물 좀 달래. 차 달래 하신 여자가, 응? 사마리아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세상에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여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붙였어. 말 붙인 이유는 뭐예요? 이 여자는 이 예수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가 찾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알게 해가지고 구원하는 일이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할 일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먼저 교회부터 나오시고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쫙 붙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고 사람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이 성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줬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아 저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야,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주러 온 하나. 네가 그렇게 찾고 구하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너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몰라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즉 생명수를 줘서 구원하러 온 줄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네, 네가 빨리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기 이제 생명수라 그랬는데 여자가 이랬는데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생명수하고 우물물하고 구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참 이상한 남자다, 당신은. 헷갈린다. 응? 근데 생명수는 생명을 주러 구원을 하러 오셨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서 지금 이 우물에서 생명수를 얻겠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생명수를 준다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생명수라는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다면 그냥 생명수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생명수가 이 우물이 아니고 생명, 영적 생명을 주러 왔다. 라는 말로 알아듣게 하려면 내가 말하는 생명수하고 이 우물물은 뭐예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 마시고 나면 또 금방 목말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박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한테 생명수 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 여자가 무슨 예수님한테 자기가 지은 죄를 뭐요? 뭐 회개했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생명수초를 얻다 그래요. 진짜로 무조건이죠? 응. 왜? 그거를 이 여자가 마음으로 원하니까. 그래서 영생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그래도 확 깨닫지를 못하고, 근데 뭔가 뭐예요? 이게 아 이건 특별한 물 곧 생명 이제 이걸 어렴풋이 뭐예요? 느끼게 돼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뭐요? 그런 물, 당신이 줄 수 있다는 그 생명수가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 아무리 마셔가지고 나는 금방금방 목말라. 예. 네.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여기에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앞서서. 그러니까 아직도 여자는 100%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100%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여자에게 주겠다는 생명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여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이제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그래서 그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하여 여자에게 이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섯 번째 놈이 있다고. 다섯 놈은 다 이때까지 차버렸으니까 지금 여섯 번째 놈이 있는데 그 남편은 이 남편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근데 여자는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지를 않고 가능하면 뭐예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예수님이면서 뭐라 그렇게 인연이 남편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이년아 내가 너를 다 아는데 에?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 하니까 너는 구원받을 뭐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야 되겠어 그냥 조건적 하나님은 그래서 끝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여자가 그렇게 갈급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참 예수님다워 참나 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 거짓말해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 네가 참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네가 지금 사는 그 남자는 사실은 남편이 아니지 네. 그 예수님 내가 너를 잘 뭐요 알고 있다. 너의 과거와 지금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한 말이 옳구나. 왜? 남편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었냐나 그러지 않고
그러면 그 여자를 바로 뭐요? 정죄하고 정죄하고 거짓말쟁이로 맨들고 부정적으로 봐버리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창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요? 옳다. 긍정적으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요? 네 말이 참되었다. 네가 솔직하게 얘기 잘하는구나. 여자가 이 얘기 해서 안 했어. 저는 다섯 명을 꼬셨다가 버렸고 지금도 다 빼먹고 버릴 작정입니다. 그게 정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이 없고 그러나 이 여자를 그래, 네 말이 정말 참되다. 네 말 맞다. 그 악한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너는 악한 년이야 라는 말을 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악한 인간을 만나서도 그리고 악한 과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는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해도 그래 그 말 맞다. 네 말이 참되다. 와 여러분 이 여자는 아무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면서 동시에 창녀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인간 취급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난데없이 어떤 유대인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뭐 취급해 주는 거요? 정중하게, 아주 다정하게 사람 취급을 해 주는 거예요. 나쁜 년, 죽일 년, 맨날 그 여자가 듣던 얘기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죽일 년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뭐예요? 참되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요?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말은 뭐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런 거지. 그 예수님이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악한 자기의 과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상상을 못하고 아 이분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과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같은 동일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선지자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던지는데 교리적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 다 났어. 궁금하고 궁금해서 못 살겠다 이거죠. 우리 조상, 우리 사마리아 사람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사마리아니까 우리 예루살렘 와서 예배 볼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이단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심산은 이단이다. 그럼 이단이 누가 진짜 이단이에요? 오늘 아침에 답을 드렸는데 둘 다 이단이지. 왜? 둘 다 조건이야. 어느 교단에 속했는? 그렇죠? 그거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조건적이면서 뭐 예루살렘이 진짜다. 뭐 그리심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은. 아시겠죠? 오직 누구만 알면 돼?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어디서 예배 보냐? 예루살렘이 진짜 정통이냐? 그리심이 전통이냐? 이거 따질 이유가 없다. 문제는 누구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바로 나를. 그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신분을 뭐예요? 나타내요. 여자,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 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나의 아버지. 네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네가 찾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구원은 이곳저곳 교단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인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난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여기 교리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길, 곧 생명의 길을 간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을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지금이야. 지금이 우물가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예배할 사람을 지금 만났다.
여기가 성전이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기가 어디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너를 발견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내서 너에게 생수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와! 사실은 나도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자가 이랬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잖아도 저는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 할 차례가 됐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뭐요? 물똥, 물깃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자기를 욕하던 그 이웃 사람들에 쫓아가서 뭐냐? 메시아를 만나다! 구원자가 왔다. 나의 행한 모든 과거사 나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렇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맨날 숨어 댕기고 피하고 이런 사람이 뭐요? 이제는 체면 불구하고 뭐요? 막 나와서 메시아가 왔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메시아가 사마리아에 올 리가 없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이 여자만 만나서 구원을 주고 가시려다가 거기에 3일을 더 머물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아. 참 좋은 얘기죠. 자, 여자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자가, 제 과거를 다 아시는구만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가능하다. 즉, 예수로만 내 구원은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구원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회개가 줄줄 쏟아져 나오게 안 나오게. 제일 중요한 회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줄로 알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 같은 죽일 년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야. 뭐가 바뀌는 게 회개야? 하나님이 바뀌는 거.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런 회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뭐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깨우친 것도, 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라고 오해했구나.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뭐하심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맞죠? 예. 그래서 자꾸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고 구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회개부터 하자. 그래야 구원받지. 그거는 조건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사마리아의 죽일 년도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지도 않아. 회개는 뭐요?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와서 뭐요? 와서들 보세요. 와서들 만나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가 맨날 숨어댕기다가 오늘은 그냥, 응?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한테 숨길 거 있으신 분들은 뭐요? 그거 다 숨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다, 그거 다 알고, 다, 그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랬어.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기억하면 우리가 좀 쪽팔리잖아. 그렇죠? 기억하시지도 않겠다. 하나님, 이런 정말 남한 집에 그 하녀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 소녀는 참 착한 소녀였어. 그러나 사마리아의 이 죽일 년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알아듣도록 설명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구원에 성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마리아의 장녀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야, 하나님 정말 좋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야만 구원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정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상신들, 수많은 종교들 중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 구원받고 싶거든 나한테로 오라. 와서 잘 섬겨봐. 제사를 잘 지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착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마침내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는 날이, 그 날이 언제든 막론하고 그런 날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안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병으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의 안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